우리 첫째 시간에 같이 공부했죠? 모든 물건은 무엇이 있다? 특성이 있다. 사람은 어떡한 대로 행동한다?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사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때로는 돌멩이를 던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것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었어요. 그의 얼굴은 험상궂었고요. 그는 항상 마음에 무엇인가 분이 가득 찬 듯한 그런 표정으로 살아갔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가 다메섹도상으로 가다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됐었을 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 사울이 알게 됐었을 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됐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환해졌죠. 우리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항상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요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죠. 자, 남자친구 있는 여자들, 여자친구들 혹시 있어요? 여자친구 있는 남자친구들 혹시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쵸. 여자친구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반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눈 봤어요? 이렇게 반달되는 눈?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눈이 이렇게 항상 반달이에요. 누가 옆에서 옛날에 뭐라 그러면 화가 확 났는데 그 순간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처럼. 자신이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것으로 이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사울이 변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예전에는 사울은 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바울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터키가 우리나라의 몇 배인지 알아요? 아는 친구. 저기 남자친구. 10배 아니고요. 다시. 여기. 20배 또. 100배 아니고 또. 또. 저기 남자친구. 13배. 자, 여기 여자친구. 2배 아니고 저기 남자친구. 8배. 예, 맞아요. 8배예요. 우리 한반도에 4배고요. 남한에 8배예요.
여러분 여기 가장 멀리서 온 친구 연제교회? 연제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부산에서 여기 오는데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보통 한 6시간 정도로 생각되는데 자 그러면 6시간에 8 빼면은 얼마나 걸릴까? 48시간이죠. 그래서요 터키에 가면요 이스탄불에서 저 끝에가 이스탄불이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밤새서 와야 돼요. 그리고 차가 하룻밤을 더 지날 때까지 계속 다녀요. 그래서 버스 안에 운전하는 아저씨가 두 명 있고요. 안내원도 있어요. 하도 머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6시간이면 오잖아요. 여기는 그러지 못하니까 차는 계속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아저씨도 두 명이 있어요. 얼마나 먼지 알아요? 근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녔어요. 자, 이거에 제 1차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의 길이에요. 이거는 제 2차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의 길이에요. 터키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그리스까지 갔다 왔어요. 유럽 그리스까지. 이거는요, 제 3차 전도여행이에요.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요? 때로는 3년, 때로는 6년. 그 많은 시간들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자신이 받았던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로는 돌로 이렇게 던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자였었는데 그런 자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이 놀라움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 때 이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기쁨,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같이 무지한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제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실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밤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꿈에서 나타나서 우리도 좀 와서 우리에게도 좀 복음을 전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바울이 잠에서 깼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여태까지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뒤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빌립보 유적지예요. 예전엔 사람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요. 유적지만 많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유럽에서 회심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인데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예요.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시냇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는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강가예요. 성경에서 보면 강가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처가 있나 바울과 실라가 걸어 다니다가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조금 제정신이 않은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능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점을 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 여정의 주인은 이 여정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여정이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게 되니까 그 돈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부자가 됐었어요. 근데 이 여정이 바울과 실라를 봤었을 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 예쁘다고 생각하는 친구. 자, 우리 친구 예쁘게 생겼는데 어떤 친구가 맨날 옆에서 붙어서 너는 예뻐, 너는 예뻐, 너는 예뻐 그러고 계속 쫓아다니면 어떨까? 처음에는 즐거운데 나중엔 어때요?
조금 짜증이 나겠죠. 그렇죠. 그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바울과 실라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을 향해서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때 이 여종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오게 됐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으로 인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었는데 여종의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도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 잡아서 좀 감옥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수들이 나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를 많이 치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죄밖에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죠. 선행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어요. 감옥에 앉아있었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매를 맞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앉아있는데,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가 됐었어요. 기도하다가 저녁쯤 됐었을 땐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한 가지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하고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족쇄가 다 열려버렸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족쇄가 다 풀렸어요. 사람들이 도망을 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을 가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이 간수는요, 자다가 깨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마음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자기의 칼을 딱 빼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전에는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간수가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죄수가 다 도망갔으면 어차피 이 간수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딱 뽑았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외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목숨은 귀한 것입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막 쫓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나쁜 일만 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전 또 저와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했었어요. 뭐라 그랬을까? 아는 사람. 여기 분홍색. 그쵸. 네, 또 다른 저기. 다시 크게. 예, 맞아요. 자,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1631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쳤어요. 이 간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친구하고 아까 대답했던 터키 대답했던 친구 스티커 세 장씩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식구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여행의 길을, 전도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됐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빌립보 감옥이에요. 바울은요,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가 성경을 쓴 것이 약 12권 이상이 돼요. 밝혀진 것만 그 정도 됩니다. 많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약성경을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처음에는 험상궂었던 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얼굴이 변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거죠. 자, 사람들은요, 모든 물건은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뭘까? 뭐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우리 찾아보자.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귀한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험상궂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고선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험상궂었던 사람이 밝은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 장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어디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행하셨듯이 우리들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한번 이야기해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한번 그냥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요. 죄가 없으시고요. 구원자시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맨 앞에 있는 남자친구 한번 읽어볼까? 예, 거기까지만. 그 이후로 쭉, 그 밑으로도 쭉 계속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절의 마지막 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 함께 만드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크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 첫째 아들이 겁이 되게 많아요. 지금 중3인데 지금은 그래도 좀 컸다고 겁이 많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나이 같을 때 뭐 6학년, 5학년 이럴 때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이렇게 올라오려면 골목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조그만 길이 있어요. 큰 길로 와도 되는데 큰 길로 오면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작은 길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조그만 길로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중간에 고등학교 형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나쁜 형들이 거기 앉아서 네다섯 명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기한테 아무 얘기로 안 해도요. 그쪽으로 딱 보다가 뺑 눌러가지고 큰 길로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요. 왜요? 무서우니까. 혹시 해코질 할까봐. 그 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집에 딱 왔다가 아빠하고 뭐 사러 가자 그러고 같이 나가요. 아빠하고 같이 걸어가요. 똑같은 길로 내려가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걸어가요. 왜 그러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빠 백을 믿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 이렇게 그 체구가 작아 보여도 선생님 옛날에 운동했어가지고 그 형아가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 싸우는지 못 싸우는지 몰라요. 아빠니까 잘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백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형아 몇 명 있어도 이제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너무 잘해요. 자,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혹시요? 저는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겁이 나요. 저는 혹시요, 말을 잘 못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막 두려워서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는 혹시요, 엄마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저를 놀려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누가 계심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까지 추가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게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키가 작아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내가 혹시 지금 말을 잘 못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조금 못해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님께서. 선생님도 6학년 때 아픈 기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아픈 기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클 때까지 그것이 선생님을 괴롭혔어요. 어떤 거였냐면 선생님이 6학년 때였어요. 6학년 때 주번이었는데 주번은 서기로 나와서 여기다 글씨를 이렇게 써야 돼요. 회의할 때. 지금도 그러죠? 지금 안 그래요? 반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번이 글씨를 이렇게 서기로 글씨, 이렇게 글씨를 써요. 근데 어떤 친구가 손을 딱 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권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문 옆에다 적어야 되잖아요. 누구누구 권투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선생님 머리가 하얘졌어요. 권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가짜라고 썼다가 거짜라고 썼다가 어머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이들은 저기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그것도 몰라? 글씨도 몰라? 그게 뭐야?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짜증난다고 와서 다시 대신 써줬어요. 선생님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땠냐면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또 혹시 그럴까봐. 또 그런 창피를 당할까봐.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올감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 뒤로부터 사람들 앞에는 절대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맞아요. 선생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때 어떤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선생님 가슴 가운데 왔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부분, 선생님 못하는 부분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게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성격이 잘못된 성격도 예수님 제 성격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저 이거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격을 바꿔갔었어요. 한 번 했는데 안 되고 두 번 했는데 안 돼도 계속적으로 노력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선생님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요. 또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너무 두려워서 앞에 서는 게 겁이 났었는데 선생님한테 힘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공부 왜요? 훌륭한 사람 되려고 또 좋은 직장 가려고 또 어?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훌륭한 사람 돼서 뭐 할 거예요? 훌륭한 사람 돼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할 나이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고민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쓸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도와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태까지 성격이 좀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저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빌보서 1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1장 6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확신해요? 확신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어린이가 될 것에 대해서 확신해요? 네. 우리 크게 한번 대답해보자. 확신해요?